이게 저도 아이를 낳아봐서 아는데 제 인생만 살다가 아이 인생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김숙 씨 주차장에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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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다은이 짐을 정말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차에 다 싣고 다 완벽해 오늘은. 그래서 운전을 하고 딱 출발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봤더니 다은이를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굉장히 정신없는 틈을 사서 서은이 선인이 태우고 아냐가 저쪽에서 오빠 하는데 그냥 간 적은 있어요. 일부러 안 타는 거 아니야? 일부러 들렸어. 안 탄 거 알았어. 하지만 난 갔어. 그럼 네, 네. 자, 이어서 에피소드 기억 안 나 예능 프로 못 나온 여자. 누구? 슬프다. 이건 서은이 씨인가? 장혁 씨도 너무 많을 거예요. 누굽니까? 장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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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요즘 일이 없더라. 장영란. 어쩐지 일이 없어. 누굽니까? 아니, 여기 약간 티켓팩 하는데 끼고 싶어. 답답해 죽겠는 거. 옛날에 제가 VJ 출신이어서 A4 용지 두 장을 제가 달달달 여서 안녕하세요, VJ 장영란. 막 이걸 다 외웠던 사람인데. 맞다. 똑소리 나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지금 애를 둘 낳고 난 다음부터 약간 이상해지더니 지금 거의 그냥 뭐 하나도 기억을 잘 못하는. 장영란 씨 그 예전 VJ 기억을 좀 되듬어 보라고 제가 멘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기억을 어떻게 해요? 봐봐, 봐봐. 얼마나 긴데. 이걸 토시 하나 틀리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 해보세요. 한번, 이재 씨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웠어. 가면서 외우는 거야? 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VJ 풍이고요. 오늘 만날 가수 굉장히 많은데. 먼저, 잭스키스의 폼생품사 준비되어 있고요. 우와. 이제, 세그빨 나올 우와.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영의 누나누나야. 굴의 확실한 음악도 쿨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송은이의 상상, 함께 상상해요! 시작! 안녕하세요, VJ 장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이거 반가워, 반가워. 자, 음악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뭐야? 아니, 그게